인륜을 저버린 짓이 또 일어났습니다. 부친의 폭행으로 숨졌다고 하는 13살의 여자 중학생. 거기다가 11개월 전에 죽이고 시체 유기까지 했다. 정말 해도 해도 너무나 끔찍한 사건입니다. 온 국민의 공분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과연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고 또 어떻게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말도록 확실하게 방지해야 할 것인가,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. 폭행한 부모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만 어린 여자 중학생이 살해당한 뒤에 11개월 동안이나 그 죽음을 몰랐던 우리 사회도, 이 기성세대도 진심으로 반성해야 합니다. 더욱이 이 여자 중학생도 지난해 말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수사하면서 밝혀졌다고 하니 자칫 아무도 모르게 이 사건은 사라질 뻔했습니다. 이 아동폭행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법적, 제도적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. 이용화의 헤드라인을 마치겠습니다.